반갑습니다. 저희는 LSM트론 자율작업 트랙터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농업기술, 이런 트랙터라든가 이런 농기계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오늘 정말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지금 저기 자율주행 트랙터 보고 계시죠? 저게 자율주행만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로터리도 자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행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작업기까지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행만 자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직진뿐만 아니라 회전까지 다 자동으로 하고 로터리 내리는 것까지 자동입니다. 얘가 거의 지금 3m면 감지를 하자마자 쓴 거거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서는 거. 오모타임. 저희 연구원을 제가 못 본 건데요. 네. 그러면 센서를 꺼요. 제가 밀어버려야지. 갖고 싶으면 네. 좀 이 정도 눈에 떨어져 있으면 될까요? 네. 네. 팀장으로서 아니 연구원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를 들어가시면은 AB 경로, 직진 경로를 불러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트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포인트를 등을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건물을 불러와서 회전 방법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회전할 때 시프터 아니면 저희가 아까 보신 케이퍼 설정을 하고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네 포인트가 찍히게 되고 작업 라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직접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와.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핸들 하나도 안 만졌어요. 핸들 하나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도 안 만들고 계시고 이렇게 자율주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 브레이크. 자동으로 풀리고 브레이크 감지. 아. 와, 얘도 후진도 다 자기 따라서요? 네, 전부 또 다 자동으로 됩니다. 우와. 이렇게 내려서 한번 멈추고 보겠습니다. 네. 와, 여러분 저 혼자 지금 타고 있어요. 어, 우와. 아니 저기 앞에서 혼자 서 계실 때 혹시 네. 이게 만약에 이거 안 멈추면 어떡하실 예정이었어요? 저는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LSM트론 자율작업 트랙터 시연 행사에 와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자율작업이 되는 트랙터나 농기계들이 대부분 미국산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특히나 이 LS 같은 경우는 국내 브랜드이지 않겠습니까? 국내 이런 대형 브랜드에서 이런 자율작업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국내에 인구들도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 동남아라든가 이런 여러 아시아 국가에 우리 국산 브랜드들이 선점을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LSM트론 자율작업 트랙터 많이 소문내 보시고 현장에 오시면 체험도 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전화 문의하시고 예약하셔서 현장에 와서 직접 체험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람이었습니다.